내 방으로 와. 네 발밑에 던져. 우악스럽게 던져. 설마 이 서류철 지금 던지신 건 아니죠? 서류철이 아니라 더한 짓을 해도 이지은이 지금 할 말 없어. VIP 행사 당일 게스트 중에 중국 사람은 없었습니다. 중국 분이와 모두 사모님이 세우신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. 내가 지금 피가 거꾸로 돈다. 쉴드 치고 있지만은 어젯밤에 하늘 입을 덮을 때도 소름 끼쳐서 한숨도 못 잤다. 딴주머니 차려고 술수 부리는 게 아니라면은 작심하고 내 회사에 타격 입히려고 하는 이유 나한테 양심 품은 거 아니겠냐? 보시면 사모님께서 뭘 노리는지 정확히 아실 듯합니다. 신상에 관한 건 특이사항 없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다시피 얼마 전부터 관장님 명의로 된 건물, 토지들 매각했거나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. 이미 제주도와 해운대 토지들은 소유권 이전이 끝낸 상태고 청담동, 역삼동, 망원동 건물은 비밀리에 급매로 내놨습니다. 그 많은 현찰 굴려서 우리 회사 주식 샀구만. 차명으로 당장 최 관장이 소유하고 있는 차명 계좌 내역부터 찾아내. 그리고 나한테 적대적인 이사들 분명히 틀 쑤시고 다녔을 테니까 그놈들 뒤독해봐. 아 잠깐, 내 인감 도장부터 하나 만들어 와라. 똑같은 모양으로 서체만 미세하게 다르게 봐와. 우리 집 서재에 카메라도 하나 달아.